오케이, 가봅시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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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오늘은, 셀크지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크, 동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이제, 티모에게 선봉대를 넣어서 하는 선봉 신비 티모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한 거겠죠. 일단은 선봉대만 사고요, 다른 것들은 안 사고 이렇게 가 오픈포트 하도록 합시다. 오! 잠깐만요, 카렌이 7마리인데? 이러면? 아, 이게 원래 티모 선봤자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이거를 사와라. 자, 이거는 져야 되니까 일단 사지 말고 지금 사. 이거 목표가 목표 변경인 것 같은데. 오케이, 야무지게 3연패. 좋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BF가 딱 3원짜리가 든든하게 있는데? 하지만 안 먹습니다. 왜냐? 저 1원짜리 가래 먹어가지고 삼성 찍읍시다. 이게 10원의 가치가 있는 거야. 리롤 5번 한다고 치면은. 자, 이러면은 가렌 8마리 있고요. 자, 가렌 8마리죠. 어이야, 가렌 많다. 그리고 잠깐 대장군 받아주도록 합시다. 그렇지, 바로 이겨주고요. 어우야, 쓰레쉬도 잘 나온다. 이것도 좋죠. 선봉대 어차피 이러면은 선봉대 쪽으로 가긴 해야 돼. 나이스, 이현수. 아이템 뭐야. 이거 아이템 잠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걸로 가져? 그냥 거결에다가 합쳐서 총검을 만들자. 1월 한번? 이걸로 쌉트럭을 몰면 되거든? 나 이거 이제 리롤 안하고 쭉 레벨업만 달려도 되거든요?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무조건 가야죠. 오케이, 레벨업하고 50까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현 메타가 이제 고밸류 아니면은 보통 아펠 아니면 베이 가잖아요. 이게 가렌이 선봉대 신비술사를 가면은 나름 앞라인을 빨리 녹여서 베이가한테도 강하고, 또 선봉대 가면은 아펠한테 잘 안 녹잖아요. 그래서 이 혼란의 시대를 정리할 유일한 희망이 이제 선봉대에 딜템 넣은 가렌이라 이거지. 이거 일리 있지 않습니까? 아유, 4연승 못 막는다니까 가렌 은근히. 야, 티모다. 이게 티모덱을 내가 하고 싶은데 힘든 게요, 내가 전판에도 전자판에 했거든? 티모를 무슨 두세 명, 세네 명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티모덱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갑바를 먹을까? 선봉대 각을 본다? 이거는 연승을 지켜야 되니까 레벨업 한번 땡길만 하죠? 뭐 넣는다고 딱히 시너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지만 유미 힐량이 소소하게 좋아. 소소하게. 그러니까 아싸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가렌 삼성을 바탕으로 리롤 한 번도 안 하고 구렛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오히려 고밸류로 갈 수도 있고, 장점은 많은 것 같아. 아하, 6연승. 이거 야, 다 이길만 한데? 아니 무슨 집집마다, 아니 그 제 시대의 사람 알겠지만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라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왜 집집마다 티모 한 마리씩은 다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번 판에 티모 안 하긴 한데 뭔가 불편하단 말이야. 어차피 가렌 앞에서는 안 돼. 아하, 그렇지, 이겨주고요. 슬큰지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진짜 근데 할 거 없다. 이거 그냥 뭐 나머지 필요 없고 레벨업만 쭉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레벨업하면은 신비술사 넣으면 되고, 그냥 입맛 따라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선봉대가 필요하면은 선봉대를 넣고 신비가 필요하면 신비를 넣도록 하자. 이게 그게 있어. 내가 봤을 때 행운이 좀 이 게임의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행운이 강할 때는 너무 강해서 트럭을 물어서 문제고, 행운이 또 너무 약하면은 이게 그 밸런스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행운이 문제다. 요즘 최근에 행운을 못해서 너무 행운 손실 오는 것 같아. 쉽다 쉬워. 8연승이야 어느새. 오야, 신짜오는
아 모르겠다. 신짜오는 조금 거시기 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신짜오도 내가 선봉대를 가면은 못 녹이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 봐봐, 이게 신짜오가 오히려 피가 다는데 못 떨쳐 선봉대를. 아닌가? 어, 왜 근데 야 내가 이기냐? 야 원래 이성 신짜오가 피음 이기지 않나? 아 저기 대장군 쪽이라서 그런가? 결투가가 아니라? 오 야씨 왜 이렇게 저항이 거세? 와 하마터면 무승부 날 뻔했다. 아씨.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근접 캐릭터가 단점이 뒤를 못 뚫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난 거결로 커지잖아?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 크기가 커지잖아. 그래갖고 가린 같으면은 궁범이가 한 칸이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런 거 약간 생기면은 참신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내가 딱 리그 오브 레전드 디렉터로 들어갔으면은 딱 실행을 해봤을 텐데, 아 이거 좀 아까운 거 같아. 아 이런 거 여기서 공을 썼으면은 원래 앞에까지 다 왔겠죠? 그런 거 좀 참신한 거 없나 좀? 이러면은 뭐 당연히 슬큰지 먹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오케이 팔레 도착했고, 이거 나 그냥 레벨업 하고 싶은데 나 지금 은근히 센 거 같단 말이에요. 리롤에서 뭘 찾아야 되긴 하는데 이게 대장군 버리기가 아까워 지금. 그냥 레벨업 합시다. 이거 그냥 레벨업 빼가지고 구렛 가서 좀 뭘 추가하자. 와 근데 확실히 운빨 게임인 거를 체감하는 게, 저기도 니달리를 돌리고 나도 가렌을 찾았는데 저기는 니달리 7마리 밖에 없고 저는 가렌 삼성이 리롤 한번 했는데 나왔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운빨이 맞긴 해 솔직히. 오 어쩌겠어 내가 나온 걸. 오케이 12연승 좋구요. 예, 연애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가렌한테 인피 복원까지 딱 넣어주면은 맞겠... 어? 아... 참... 아니 야, 아 나 진짜 나... 아 나 어떻게 됐나봐. 나 어떻게 해? 나 이겨요? 가엽고 딱한 자루다. 아니 나 진짜 어떻게 해요. 나 진짜 나 아이템 헷갈렸어. 아 왜 있다고 생각한 거지? 이게 약간 치매 그런 건가? 아 요즘 최근에 그런 게, 제가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놔두고 찾은 적이 있거든? 와 왜 내가 저게 복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아무튼 이기긴 하는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자 이거는 연승이니까 레벨업 하고 요네 잠깐 넣어주고. 아 이게 복원을 넣어야 궁극기에 치명타가 터지는데 큰일 났네요. 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근데 혹시 막 이스터에그로 치명타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가린 궁극기에 혹시 버그 많잖아. 롤체가 원래 버그가 막 안 쌓이네. 아무튼 이기고 있어서 좋습니다. 아 근데 근래 내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어제도 사일러스도 다이애나 까먹는 것도 그렇고 아 이상합니다 진짜. 어쨌든 이렇게 카렌으로 9렙으로 연승까지 와서 여기서 리를 굴려가지고 고밸류로 아무튼 바꿀 수 있다. 아 여기가 문제인데, 이게 신짜오 상대로 아 선봉대라서 안 뚫리긴 하는데 내가 잡을 수 있나? 저게 복원이었으면 확실히. 어 근데 그냥도 잡는데? 이게 인피의 효과인가? 이게 인피가 나름의 그냥 와꾸적인 위협감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녹일만 하죠. 아 근데 생각보다 신짜오가 너프 됐나? 왜 이렇게 잘 녹지? 자 15연승 좋구요. 아 야 복원 남았어 미안해. 야 이거 인피 빼면 안되냐? 아 인피 빼고 복원 주고 싶은데. 일단 먹어봐. 오케이 여기서 그냥 요미 삼성이나 그런 거 같이 봐주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 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조합을 바꾸면 되거든요. 뭐 아펠이 살아남으면은 육선봉을 하면 되고, 베이가가 살아남으면은 육신비를 하면 되고, 육신비는 어차피 못하거나 사신비를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뭐 바꿀 수가 있죠. 지금은 육선봉 대가 나쁘지 않을 듯? 코러면은 이렇게 딱 탈론 덱을 만나면은
탈론이 이제 때리더라도 어느 정도 육선봉대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안 녹을 수가 있죠. 케바케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단점은 무조건 이렇게 트럭을 몰지 않은 이상은 조금 힘들긴 하. 오, 야 가린 안 죽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럭 몰면은 좋긴 한데 트럭 안 몰면은 조금 구리긴 하지. 아무튼 16연승. 오, 야 이러면은 사신비로 일단 바꿔놓읍시다. 여기가 달빛이니까 육선봉은 좀 유지하고 여기 어차피 죽으면은 좀 바꾸면 되겠죠. 와, 그니까 여기가 달빛이잖아요. 달빛이 진짜 육선봉대는 간지러워. 때려도 때려도 한 100대를 맞아도 안 죽을걸? 자, 총검 피음량이 더 높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은 아무리 때려도 피가 안 달지. 근데 앞에 피도 안 달지. 아, 그래도 때리다 보면은 녹아, 아무튼. 저게 복원이었으면 더 빨리 녹. 아, 아무튼 달빛은 선봉대한테 안 된다. 오케이, 나머지 좀 리롤해서 찾아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질령까지 이성 나오고 아이템은 바꿔줍시다. 50한테는 더 이상 효율이 안 나오니까 아트록스가 낫지. 오케이, 세조하니 이것도 헤카린보다는 세조하니. 아니 저게, 그니까 요술 티모가요, 저게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한다면은 나쁜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저게 나쁜 편은 아닌데, 아, 행운으로 가면 조금 굳은 것 같아. 아니 저기가 밸류가 낮은 건 아니거든. 릴리아도 이성이고, 그러니까 조금 상대가 안 좋았죠 어떻게 보면은. 아, 요술 티모 저거 나쁘지 않은데, 아, 티모 소믈리에로서 조금 아쉽습니다. 정손 말고 블루였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티모를 쓴 죄 사형. 아, 오케이, 요미 삼성까지 든든하게 요네도 쌓아놔. 요네도 혹시 지면은 바꿔야 되니까 이거 계속 놔둘게요. 아, 야 근데 진짜 이거 잘한 게, 만일 이걸 가렌을 대장군 쪽으로 탔으면은 여기랑 겹쳐가지고 조금 망할 수도 있었는데 아싸리 대장군 쪽 안 가고 선봉 신비 쪽으로 간 게 결국엔 좋았던 것 같아. 그거 맞지? 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방에 안 녹기만 하면은 가렌이 돌면은 피흡하긴 하거든. 근데 일성오공이 졸라 열리라는 것 같은데. 왜 나머지는 죽었는데 일성오공은 살아있냐? 이것도 돌려서, 그니까 오공이 좀 중요하네. 오공이 중간에 한 번씩 궁극기로 스턴을 거는 게 이렇게 해서 녹이네 신짜오를. 오케이, 마지막. 여기 아까도 이겼죠 신짜오 삼성. 절대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아, 신짜오를 왼쪽으로 옮겨도 가렌이 따라가면 되죠. 그니까 이게 가렌만 따라가면 돼. 왜냐면 다른 애들은 조금 녹을 수 있는데 가렌은 총검이 있어갖고 절대 안 녹거든. 절대 안 녹아. 그러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은 녹아요. 난 다른 애들은. 어, 아닌가? 아니. 아, 근데 세트는 조금 쌀벌하긴 하다. 이거 세트 차라리 이성이었으면 적겠다. 하지만 세트 이성을 안 찍었으면 내가 이기지롱. 오케이, 자 이상으로 인류의 마지막 희망 가렌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봉.